힘으로가 셔틀 시키네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감정을 이용해 먹고, 어? 아, 이 시야가 힘으로 씨 답답해요. 답답답스네. 오, 됐다. 발밑 조심해. 빨리 켜줘. 그리 좋은 장소라고 보기는 힘들구만. 아우, 추천 감사합니다. 오, 뭐야, 이 안에 또 건물이 있어? 지하에? 뭐지, 이 장소는? 문은 굳게 닫혀 있다. 어째서 이런 거지? 같은 두 개의 가면이 문을 연다. 가면? 그게 열쇠가 되는 거야? 같은 두 개의 가면이라고 하면 그뿔 달린 그건가? 일단 쇼트한테 가봅시다. 오. 그뿔 달린 가면 있잖아요. 그게 그 가면 방에도 있고. 그 본관 쪽에도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본관 쪽이 아니라 하여튼 뭐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혼자 딱 오메 뭐지 이 녀석은? 미무로씨, 이 녀석이에요. 이게 저희 쫓아온 가면이에요. 뭐라고? 멈춰. 우와. 뭐지? 우와. 요 히무로 씨가 히무로 씨 히무로 깼군요. 말했었지, 내가 처리한다고. 또 왔어. 오, 찔리는 쪽이 더 좋은 거냐? 아까 얻은 1번도가 도움이 될 줄이야. 위로 올라가자. 셔터 왔다, 셔터 왔다. 총성이 울리길래 무슨 일인가 해서 와봤지. 좀 거칠었나 보네. 그 현상은 일단 처리했어. 그랬구나. 아이고, 스킵했다. 지금부터 설명할게. 미코토, 장소를 옮길까? 여기서 서서 말하긴 좀 그러니까. 아, 네. 멋짐이 뿜뿜. 과연 지하 재단이라? 그리고 여태까지 사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할머니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 없으셨으니까. 그렇구나. 어때? 뭔가 감이 잡히는 부분은 있어? 응. 어떤 자료에 실려 있었어. 지하에 재단을 세웠다라고. 이미 알고 있었어? 그것에 대한 확증이 필요했어. 왜냐면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모든 것에 대한 뒷받침이 되니까. 그렇군.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할까? 들어보도록 할까? 그 진실이라는 거. 히메노, 아까 말했지? 카즈로 가문의 역사와 그 진실을 알려준다고. 네. 하지만 이건 예상을 뛰어넘는 잔혹한 이야기야. 그걸 들을 각오는 돼 있어? 여기까지 온 이상 아무것도 모르고 끝내긴 싫어요. 좋아.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자면, 여기 이 땅은 카즈로 가문의 것이 아니야. 히메노 가문, 정확히는 너의 선조의 것이지. 네? 뭐라고? 순서대로 설명하도록 할게.
수백 년 전 카지로 가문은 주술사 계통으로서 이 땅의 모든 마을을 통치해왔어. 긴 세월을 거쳐 계승해온 카지로 가문의 비법은 점점 강력해지고 주민들은 그것에 두려움을 품게 되었지. 카지로의 비법을 사용하던 롯, 토지의 권력자도 눈 깜빡할 새도 없이 그 자리를 카지로 가문에게 빼앗기고 말았어. 그 당시에 카지로 가문은 이렇게나 강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 이제 죽어버린 건가? 하지만 카지로 가문 내에도 문제가 있었어. 강력해진 주술의 힘을 제어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주술사로서 있을 수 없는 지나친 실수를 빈번히 일으키기 시작했지. 발목이 잡히면 어쩌려고 그래. 이대로는 카지로 가문이 붕괴하고 만다. 당주가 그렇게 고뇌하고 있을 때 어떤 방법을 하나 떠올려냈어. 이 강력한 카지로의 주술을 억눌러 완화시켜서 조절하는 주술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이후에 먼 마을에서 이 땅으로 끌려온 일족이 있었어. 죄송합니다. 그게 너의 선조 히메노 가문이야. 히메노의 주술은 카지로와 상반되는 것이었어. 주로 기원과 테마의 주술을 사용했지. 하지만 카지로 가문의 주술을 조절하기 전에 그 누구보다 알맞은 역할이 있어. 카지로 가문은 권력을 구사해 히메노 가문을 자신들의 부하로서 복종시켰어. 그 이후 히메노 가문이 움직여준 덕분에 카지로 가문은 실추하기 이전의 힘을 돌려냈지. 강력한 주술을 마음대로 부릴 뿐만 아니라 히메노 가문의 비법도 새로 가져오는 등 카지로는 더욱더 힘을 키우고 있었어.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오산이 일어났지. 히메노 가문이 카지로의 눈을 피해 이 땅의 퇴마사로서 활동하기 시작한 거야. 수많은 암살, 주민들을 향한 압력, 그걸 거스르는 자는 가차없이 표적으로 삼는 등 그 당시에 카지로 가문은 마구잡이였어. 그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낀 히메노 가문은 본래 역할이었던 기원과 테마의 주술로 주민들에게 봉사하고 있던 거야. 역병으로 쓰러지는 사람들, 메마른 땅, 거기에 히메노가 개입하면 분명 변화가 생길 거란 소문이 퍼졌어. 사람을 얕보기만 하는 카지로 가문과 달리 히메노 가문은 불과 몇 년도 안 돼서 크나큰 신뢰와 인망을 얻게 되었어. 그리고 카지로 가문과 히메노 가문이 서로 결렬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지. 여러 번의 충고를 무시하고 활동을 계속한 히메노. 마침내 카지로 가문 당주의 분노를 사게 되어 그 땅에서 쫓겨나버리고 말아. 히메노의 주술은 더 이상 필요 없어. 히메노의 주술을 풀어내서 자기 것처럼 이용한 카지로 가문으로선 히메노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였어. 하지만 그 자만심이 카지로 가문의 파멸로 이끌게 되었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 결국엔 카지로 가문은 히메노의 비법을 완벽히 다루지 못했어. 그 결과 힘을 제어하지 못해서 파멸했지. 아니, 파멸당했다고 하는 게 맞을지도. 주술의 폭주를 막지 못한 카지로 가문은 언제부턴가 권력자의 자리를 물러나게 되어 그대로 쇠퇴하기 시작했어. 히메노가 카지로를 파멸시킨 거야. 카지로뿐만 아니라 히메노도 카지로의 비법을 풀어내 자신들의 주술로서 거두어들이고 있었어. 카지로의 주술, 그것이 완전한 형태로 히메노의 비법으로 승화되었지. 그 힘으로 히메노는 카지로를 파멸시켰어. 그 이후로 어떻게 됐죠? 히메노 가문이 그 땅에 카지로를 유폐시켰어. 수십 년씩이나. 그리고 긴 세월이 흘러
히메노 가문은 과거의 분쟁을 청산하기 위해 카지로 가문의 후예에게 어떤 제안을 했어. 이 땅과 재산을 전부 카지로 가문에게 맡기겠다. 그 대신 두 번 다시 분쟁하지 않도록. 서로의 원망도 주술사로서의 지위도 전부 버리고 살아간다. 그 계약은 양쪽의 승낙에 의해서 맺어졌어. 이렇게 히메노와 카지로는 몇 년의 세월을 거쳐서 주술에 손을 떼고 화해하게 된 것뿐이야. 그렇게 된 거였군요. 뭐 무엇이 어떻든 간에 그 할머니를 보면 너도 잘 알잖아. 과거는 과거, 지금은 지금이란 거야. 선조끼리의 싸움은 오래전에 끝났어. 이제 서로의 원한도 증오도 없지. 그 말대로야. 하지만 사실 그 계약엔 히메노 가문의 진정한 목적이 있었어. 진정한 목적? 봉인이야. 그들이 아무리 쇠퇴하더라도 카지로의 피해는 주술사로서의 역사, 그 말은 즉 비법이 담겨있다는 거지. 그 어떤 계기로 인해 주위에 영향을 끼칠지도 모르니, 그래서 히메노는 이 땅에 카지로 일족을 두고 히메노의 비법으로 봉인하도록 한 거야. 그 봉인은 이 바닥에 묻혀있어. 너희들은 이미 알고 있을 거야. 지하재단. 그래, 그것이 히메노가 세운 카지로의 봉인이야. 히메노와 카지로 역사의 진상, 그리고 이번 괴현상의 발단, 그 모든 내용이 여기 있었다는 것이지. 그렇군. 발단은 카지로 유카가 시행한 주술에 의해 터무니없는 괴현상을 일으키고 말았다. 그것은 전부 현재의 카지로 가문이 이 땅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봉인이 그 범주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란 건가? 그렇게 되겠지. 잠깐만요. 그럼 저랑 유카가 만나게 된 건, 그건 어떻게 된 거죠? 우연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과거의 인연 때문에? 다시 만나게 됐다는 건가요? 우연이다 라고 할 수도 있고, 필연, 아니면 운명? 그건 네가 정하면 되는 일이야. 하지만 난 카지로의 피가 힘의 눈을 바라고 찾아낸 것,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럴 수가. 진정의 미코토, 이제 상관없는 일이야. 아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어디 가는 거야? 더 이상 과거에 휘둘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끝내고 올게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저랑 유카는 그저 친구일 뿐이에요. 그것이 과거의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네가 말하고 싶은 건 알겠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엇을 더 하고 싶다는 거야? 다시 느껴져요. 제게 다가오는 무언가의 기척이. 그리고 들리기 시작해요. 제가 해야 할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봉인만으로는 아직 부족해요. 죄송합니다. 기다려 미코토! 기다려야 할 건 너야, 힘으로. 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도대체 어쩔 셈인데? 여기가 결단의 걸림길이야. 나는 그녀를 쫓아가겠어. 맘대로 해. 하지만 처음 만났을 때 히메노랑 지금의 히메노는 확실히 달라. 어쩌면 그녀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게 어떠한 간섭을 받고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우리들은 원래 그녀를 지원해주는 역할일 뿐이잖아. 너도 그것에 대한 의의는 없겠지? 방금 그녀는 무언가 느껴진다고 말했어. 그것이 히메노 손주의 의사라고 하면 어때? 아니, 아니면 카지로의 함정일지도. 네가 말하고 싶은 건 잘 알겠어. 우리들로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지.
그녀에게 걸어보는 건 어때? 좋아. 하지만 마지막까지 지원은 해줄 거야. 아이 되다. 아 되다. 지하의 문을 열어 부적을 손에 넣어라. 또 뭔가 들려와. 가면을 찾아라 가면을. 가면을 찾아라 가면을. 아이템은 없죠. 가면이 분명히 하나 따로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다 그게 다 별관이었나 하나가 본관이었나가 헷갈리네. 가면방에 있는 거 하나하고 그죠? 네, 들어가시는 분들 잘 자요. 아니었던 것 같아. 안 열리는 방 바로 윗방이었어요? 아 그래요? 일단은 가면을 올라가서 내려가서 내려가서 돌아쇼 넘어가쇼 내려가면 가면방이죠. 그죠? 아이야 요거죠? 아, 그니까 저장. 이거 맞죠? 안 열리는 방이 1층이었나? 2층이었나? 아, 여기다. 여긴가 보다. 나이스! 예리 굿! 역시! 아주 순조롭습니다. 오늘 엔딩 보겠는데 이거? 어? 오늘 엔딩 보고 내일부터 거시기 합시다. 아웃라스트. 아웃라스트도 분명히 안 걸릴 거 뻔한데 지금. 네, 하젤라님 어서오세요. 게임입니다. 저장. 자, 내려가자, 내려가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지. 찾아가보자. 반야에 가면 반야에 가면 어 열렸어 열렸어. 이건 히메노 가문 비전서를 찾았다. 의복의 방으로 가서 몸을 정화시켜라. 의복의 방? 오케이. 어딘지 알아. 똥개 훈련을 시키고 있네. 아이
또 별관으로 가야죠. 책 많은 방 옆방이죠. 네, 다 알지롱. 이게 아니지롱. 오, 깜짝이야. 결국엔 가는 건가? 히브로 씨, 저한테 맡겨줄 수 있어요? 막아도 소용없을 것 같군. 죄송해요. 넌 강해졌구나. 좋아, 너한테 맡기도록 할게. 하지만 꼭 살아서 돌아와. 약속할게요. 꼭. 비켜!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애틋한지 몰라. 여기가 의복의 방이죠. 맨 오른쪽에 두 번째. 역시 환청이 아니야. 아이고, 계속 환청이었구나. 환청처럼 들리게 해야지 그럼. 잠깐만요. 아, 원투 원투. 맨 오른쪽에 두 번째. 맨 오른쪽에 두 번째 예지. 아닌가? 서랍을 열어라는 건가? 아, 그렇구나. 옷 갈아입었어. 우와. 옷 갈아입었어. 가지로의 원령에게 종지부를. 2층에서 기척이 느껴져. 2층, 2층. 아, 깜짝이야. 아이고, 아람파크님 감사합니다. 2,000원 후원. 기본띠 뿜뿜. 어유, 고맙습니다.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2층에서 기척이 느껴져가지고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어딜까? 가면의 방으로 가야 될까? 2층으로 오긴 했는데. 어? 이 안에서 불길한 기운이 느껴져. 일단 저장. 뭐 가도 되겠죠? 저장했으니까. 어? 갑니다. 가봅니다. 어, 뭐야? 이 책을 읽어봐야 돼. 뭔 책? 아, 이거 읽어야 돼? 책 안에 뭔가 들어있어. 불제의 부적을 찾았다. 소의 종이 인형을 찾았다. 뭐지? 불제의 부적. 대상을 향해 주문을 외워 부적을 날려라. 몸에 붙이면 자신을 대신해서 보호해줄 것이다. 오, 불제의 부적과 이건 공격, 이건 방어인가요? 저장. 갑니다. 아, 어떡해. 최종 보스 맞겠지? 최종 보스겠지? 오, 가면. 원념의 덩어리. 내가 없애야 해. 돼지. 뭐야 이거. 결정. 뭐야. 아아 이렇게 하라고.
뭐야 이게. 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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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받으라! 언제까지 해야 돼 이거? 어, 금 같다. 얼굴에 금 같다. 어, 뭐야? 아! 잘못 눌렀어. 아래 위 오른쪽. 아래 위 오른쪽. 왼 위. 왼 위. 왼 오 S. 왼 오 S. S는 시프트. 결정. 위 아래 위 위 아래 오른쪽 위 아래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오른쪽 왼쪽 받으라. 왼쪽 아래 받으라. 위 S S. 위 S S 받으라. 오왼왼 오왼왼 받으라. 오오아 S 오오아 S 받으라. 어 뭐야 아니었어? 오 S 왼 오 S S 왼 받으라. S 아래 S 아이 짱네. S 아래 S 받으라.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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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라. 위 오른쪽 S 위 오른쪽 S 받으라. 아, 나 아까 S를 S를 눌렀나 보구나. S 아래 오른쪽 왼쪽 S S 아래 오른쪽 왼쪽 받으라. 아래 위 받으라. 왼쪽 아래 S 왼쪽 아래 S 받으라. 진짜 왼 아래 왼 왼 아래 왼 먹으라. 위 S S 오른쪽 위 S S 오른쪽 먹으라. 위 O S 위 위 O S 위 먹어라. 위 S S O 위 S S O 받으라. 오 O 위 O O 위 먹어라. S S 웬 S S S 웬 S S 웬 아 어 잠깐만 나 놓쳤어. S 웬 아래 아 뭐였지? S N가 아 안돼. 오 오 아래 아래 오 오 아래 아래 S 위 아래 위 S 위 아래 위 위 오 위 위 오 위 O S 아래 O O S 아래 O 어 왜 아이씨 어, 나 못 봤어. 아, 나 못 봤어. 나 못 봤어. 빨리 알려줘봐. 나 못 봤어. 나 알려줘봐. 승질내다 못 봤어.
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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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아 생이베리 감사. SVV 웬 SVV 웬 웬 아 웬 웬 아 웬 위 웬 아 S 위 웬 아 S 웬 위 웬 S 웬 웬 위 웬 S 웬 맞나? 어휴 놀래라. S 위 S S 위 S 웬 오 아 위 웬 오 아 위 맞죠? 웬 오 아 위 오 S 웬 오 오 S 웬 오 아 마지막 하나 웬 아 아 오 웬 웬 아 아 오 웬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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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죠? 빨리 빨리 말해줘 빨리 말해줘 이거 맞죠? 웬 아 오 웬 맞죠? 맞죠 맞죠 이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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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갑니다. 이야. 고맙습니다. 시술 성공. 아. 챕터 4 엔드. 이제 엔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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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림 스파게티님의 열기를 다자과드룩 화드룩 샤랄라듀근 듀글라듀라듀기 모디뿜뿜 후원하였습니다. 음성 지원된 줄 알았잖아. 성공 축하드려요. 나 이거 성우 더빙인 줄 알았잖아. 아 깜짝이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개 기모띠 뿜뿜. 고맙습니다. 1번 미코토. 변함없이 유쾌한 녀석이야. 으흐. 그날 이후로 내게 일어났던 불가사의한 괴현상은 쥐도사도 모르게 사라졌다.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된 건데? 기다려봐. 지금 내용을 정리할 테니까. 미코토, 너한테 여러 가지로 제가 그 계절 나홀로 숨바꼭질하네. 빨리 건강해지길 바래 유카. 제가 나홀로 숨바꼭질을 했기 때문에 어? 미코토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넌 그저 악몽을 꾼 것뿐이야. 그리고 내일부턴 평소의 학생으로 돌아가는 거지. 제 악몽으로부터 구해주신 건 카가시랑 키라사키씨 그리고 히무로씨 덕분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이걸로 헤어지는 건가요? 그렇게 되겠지. 그렇게 되진 않을 거예요. 어? 왜? 고백하나? 언젠가
놀러 올 테니까요. 아니구나. 고백을 해야지 딱. 끝. 와. 아. 황혼의 계절 제작이라고 합니다. 연출 시나리오 나오. 그래픽 마타시오 어쩌고 저쩌고 됐을까. 끝이네요 뭐.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렇게요. 수고하셨어요. 음악 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 유다희씨가 덜 나와서 살짝 아쉽습니다. 제가 길을 헤매서 그렇지 오늘 그 컨트롤만큼은 정말 신의 컨트롤이었죠. 인정? 12시 전에 끝났네요 진짜. 와, 한글화 다크루이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괴이증후군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유 고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아유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게임 너무 헤매가지고 답답하셨을 텐데 길 알려주시고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왓썹이었고요. 여기는 하라는 본방을 안하고 쓸데없이 하고 있는 게임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잘 자요.